BJI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해서 스마트 오블리크 기능과 함께 더블 그리드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사진 측량의 원리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맵핑을 진행하게 되면 원래 진행했던 0도의 그리드 비행 그리고 90도의 그리드 비행 두 가지의 데이터를 같이 활용한 더블 그리드 비행이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촘촘한 모델링의 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론에서 사람들의 보데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DJI Mavic 3 엔터프라이즈를 이용해서 일반 그리드 방식으로 촬영한 3D 매핑 결과물과 스마트 오블리크 기능을 활용해서 더블 그리드 방식으로 촬영한 3D 매핑 결과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결과물의 큰 퀄리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도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 오블리크 기능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지 간단한 설명하고 DJI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해서 스마트 오블리크 기능과 함께 더블 그리드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오블리크와 더블 그리드를 사용한 결과물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결과물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사진 측량의 원리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진 측량은 공중에서 건물 등의 물체를 촬영하고 그리고 촬영된 사진들을 활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해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촬영한 사진이 있어야지 그 사진을 기반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3D 모델링을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드론의 카메라를 90도로 고정한 상태에서 일반 그리드 비행을 통해 촬영된 건물들의 모델링을 보게 되면 건물의 지붕 평면 그리고 지면 등의 이런 부분들은 높은 디테일의 모델링이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의 옆면을 보게 되면 모델링의 퀄리티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인 그리드 비행으로는 건물의 옆면의 사진들을 촬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촬영 지역에 전체적인 매핑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드론을 활용해서 높은 퀄리티의 모델링을 얻어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해결해 줄 기능이 바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스마트 오블리크 기능입니다. 스마트 오블리크 기능은 매핑 미션 중에서 드론 카메라의 각도를 변경해서 일반적인 미션에서는 촬영되지 않았던 건물의 옆면 혹은 건물의 사선 등의 촬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더 높은 퀄리티의 모델링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희는 그리드가 두 번 겹쳐지는 더블 그리드 방식으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드 비행과 더블 그리드 비행을 비교를 하게 되면 더블 그리드를 통해서 더 다량의 사진들이 겹쳐짐에 따라서 더 많은 특이점들을 추출해내게 된다면 당연히 더 디테일한 모델링의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 방법 같은 경우는 DJI Mavic 3 엔터프라이즈 뿐만 아니라 DJI 매트리스 350 RTK 파일럿 2 앱을 사용하는 모든 DJI 드론에서 동일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값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는 기체와 연결이 아주 잘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미션 매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행 경로 눌러서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 경로 생성 보면 두 번째 영역 경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종기 그리고 DJI 기체의 홈포인트 위치를 이렇게 GPS 신호에 맞춰서 그리고 RTK 신호에 맞춰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위주로 매핑 지역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전체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리게 되면 매핑 영역이 몇 제곱미터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체를 어떤 기체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Mavic 3 엔터프라이즈를 설정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영역 경로 부분은 내가 설정하고 싶은 미션의 이름 그리드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사 수집, 정사 GSD 값을 1cm 정도로 낮추게 되면 화면상에 녹색 기체가 움직이는 그리드 모양의 선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로 고도를 설정해놓고 좌측 상단에 디스크 모양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S 모양의 스타트부터 끝 지점의 엔드 포인트까지 이렇게 그리드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게 일반 그리드 비행 설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더블 그리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설정한 그리드 설정값에서 코스 각도 0도라고 설정을 해놓게 되면 더블 그리드 방식은 지금 설정되어져 있는 각도의 90도 각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0도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코스 각을 90으로 맞춰주게 되면 방향이 변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저장 눌러서 진행됐던 비행에 한 번 더 비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맵핑을 진행하게 되면 원래 진행했던 0도의 그리드 비행 그리고 90도의 그리드 비행 두 가지의 데이터를 같이 활용한 더블 그리드 비행이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촘촘한 모델링의 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블 그리드에 이어서 스마트 오블리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수집에서 경사수집으로 기능을 가게 되면 GST 값을 얼만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능이 나오는데요. 스마트 오블리 기능을 해제하게 되면 총 5번의 비행이 이루어집니다. 수직면을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 그리고 좌우의 45도 각도를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 두구 전후의 45도 각도를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 두구 총 5개의 방향을 보고 있는 카메라인데 여기 보이는 스마트 오블리 기능은 그 5가지의 방향들을 각기 다른 각도로 설정해서 사선 방향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스마트 오블리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 전후 좌우 짐벌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이제 촬영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촬영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데이터를 기체가 인식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실 가능성을 조금 줄이시려면 비행 속도를 조금 낮추시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오블리 기능을 켜서 비행을 하게 되면 업데이트 되기 전에 5번 비행 자체가 2번 비행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성 자체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더 높은 퀄리티의 모델링을 진행하는 방법인 스마트 오블리 기능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디테일하고 높은 퀄리티의 모델링을 진행하실 분들은 웹익스 엔터프라이즈 기체를 사용해서 스마트 오블리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